전라남도 교육청 대표 프로그램인 독서 토론 열차 학교가 16박 17일간의 해외 탐방에 들어갔습니다. 120명의 학생들은 중국과 러시아, 몽골을 돌며 애국심을 높이고 독립심도 기르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배웅을 나온 가족들에게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듭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한민족 역사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꿈을 키운다는 생각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가는 백두산 등반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힘들 것 같긴 한데 열심히 백두산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름이 넘는 긴 일정이라 걱정도 되지만 부모들은 꿈을 찾아 떠나는 아이들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많은 것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와서 그냥 더 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독서 토론 열차 해외 탐방. 독후감과 논술,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전남 지역 고등학생 120여 명은 지금까지 4차례 사전 캠프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간 학생들은 압록강과 백두산을 거쳐 러시아와 몽골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특히 3박 4일간의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은 독서토론 열차학교만의 자랑거리입니다. 도전정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아, 실현의 기회를 삼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독서 토론 열차 해외 탐방은 16박 17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